한국기독교연합이 다문화가정을 초청해 평창 동계올림픽이 열릴 현장을 방문했습니다. 평창과 강릉 일대에서 열린 한기연의 다문화 초청 행사를 취재했습니다. 스마트폰 사용량이 많은 대학생 등 젊은 층의 스마트폰 중독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높습니다. 스마트폰 중독, 무엇이 문제인지 짚어봅니다. 국경을 넘어 복음 전파를 위한 미디어 컨텐츠를 공유하기 위해 아시아 태평양 지역 기독교 방송사 대표들이 한자리에 모인 2017 아시안 퍼시픽 크리스천 브로드캐스터스 서밋 행사가 열렸습니다. 이번 주말 성탄절을 앞두고 세계 최대 규모 오케스트라 합동 연주회가 열립니다. 1만 명의 동시에 연주하게 될 2017 기네스 오케스트라 합동 연주회를 미리 들여다봤습니다. 한국기독교총연합회가 포항 지진 피해 지역을 방문했습니다. 한기총은 지진 구호 성금을 포항시 기독교교회 연합회에 전달하고 지진 피해 복구와 회복을 위해 도울 것을 다짐했습니다. 미래목회포럼이 제14차 정기총회를 열고 이사장의 거룩한빛광성교회 정성진 목사를, 신임 대표의 아홉길 사랑교회 김봉준 목사를 선출했습니다. 새롭게 지도부를 정비한 미래목회포럼 총회 소식 전해드립니다. 오직 복음, 오직 믿음, CTS.